그 다음으로 이제 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업데이트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매즈먼트 업데이트를 봤었잖아요. 모션은 그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모션은 대주면 됩니다. 모션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은 모션은 컨볼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에디션이죠. 그냥 더하기였죠. 매즈먼트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였죠. 프로덕트. 그죠? 그런데 모션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했던 것들. 똑같습니다. 예전에 파티클 필터랑. 자, 프라이어리 이렇게 까만색 벨 모양이고, 그리고 모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난다면은, 그럼 포스티어리어는 둘을 더해주면 됩니다. 둘을 더해주면은 이렇게 뮤는 뮤들끼리, 그리고 배리언스는 배리언스들끼리 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이게 무슨 말이냐는데, 그 모션이 왜 뮤가 저 평균이 있고 그리고 배리언스가 있느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퀴를 열 바퀴를 굴렸다. 우리 자동차가 바퀴를 열 바퀴 굴렸을 때 얼마를 이동했느냐? 그거는 정확히는 알수 없죠.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번을 반복해 보는 거예요. 한번 10바퀴 굴러서 가보고, 가봤더니 10m를 갔더라. 좋아, 한번 더. 이번에는 10m 하고 10cm를 더 갔더라. 좋아, 또한번 더. 이번에는 10m에서 10cm가 빠지더라. 이렇게 나오겠죠. 뭐 1cm가 빠질 수도 있고, 2cm가 빠질 수가 있고, 막 3cm가 더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평균 내리보니까 10바퀴 굴리니까 정확히 10m가 가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이렇게 벨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은 10m이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표준 편자에 따라서 전기 분포의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죠. 그게 이 의미입니다. 그 프라이어에다가 전기 분포의 모션을 대주는 것이 포스티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퀴즈가 있는데, 퀴즈부터 얘기를 하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measurement랑은 식이 다르죠. 그냥 대주면 되는 거였죠, 그죠? 두 번째는 이걸 코드로 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predict라고 하는 function을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measurement 같은 경우에도 코드를 짠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네. 그럼 퀴즈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퀴즈에서 코드를 짜야겠죠. 코드하고 함수명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measurement로 하죠. measure 이렇게 하는 파이썬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죠. 코드 predict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정확히 이름을 프리딕트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브로 하겠습니다. 무브로 하고, 왜냐하면 프리딕트라고 하는 말은 제가 따로 또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무브로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매저 함수랑, 그리고 이번에 작성하는 무브 함수로 해가지고 이것을 측정하는, 그리고 이 식을 컴퓨트 코드 형태로, 파이썬 코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이 퀴즈 3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 우리가 measurement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어떨 때 그러면 모션 알고리즘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양한 측정이 있는데, 다양한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되는데, 어떨 때 measurement를 하고 어떨 때 predict를 motion을 할까요? 그것이 퀴즈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끝났으면 되겠네. 메저먼트. When we apply
measurement. 다른 말로 하면 언제 모션 알고리즘을 적용하느냐는 거죠. 이 위에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번째 퀴즈는 제가 답을 드려야 되겠죠. 매저먼트를 적용할 때는 첫 번째입니다. 매저먼트를 적용할 때는 어떨 때일 것 같나요? 그럼 모션 언제 적용할까요? 매저먼트는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모순되는 두 가지 정보가 있을 때 매저먼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매저먼트 업데이트 할 때 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프라이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GPS 찍어보니까 어디라고 얘기한다. 그럼 두 가지 정보가 상충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믿는 정보와 새로이 입수한 정보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measurement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때는 두 개의 정보를 곱하기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이제 모션 업데이트가 되죠. 모션 업데이트는 두 가지 정보가 상충되지 않는 겁니다. 왜 상충되지 않느냐 하면은 나는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프라이어리죠.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움직였으니까 난 당연히 원래 있던 장소에서 얼만큼 멀어졌을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이 정보와 내가 옮겨갔을 거라고 하는 여기 있을 거라는 정보는 서로가 다른 정보예요. 서로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저께 집에 있었지만 오늘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어제 집에 있었다는 것과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정보예요. 그죠? 이거는 모션 업데이트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있다. 이거는 모순되는 정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동일한 시간대에 두 개의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모순되는 거죠. 그죠? 그처럼 모순될 때 나는 우리 집에도 있고 지금 우리 집에서 잠도 자고 있고 또한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있다 하는 두 가지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정보는 곱해서 새로운 정보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measurement 업데이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어저께는 뭐 집에 있었지만 오늘은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션 업데이트 해가지고 일기장에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서. 한 페이지 넘겨서 적는 것이 모션 업데이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칼만 필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